종목별 뉴스도 함께 체크하고 가시죠. LG화학이 해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으로 교환 사채를 발행해서 총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0조 5,900억 원을 조달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선제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1.57%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교환 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교환 사채 투자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환 대상 주식으로 바꾸거나 채권 금리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LG화학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은 2차 전지 설비 투자와 신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조달한 자금으로 내년까지 전지재료 시설 투자에 7,318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증권업계는 이번 교환사채 발행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4월 대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한 SK하이닉스처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 성적 부진으로 2분기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주가는 최근 한 달간 24% 넘게 하락했는데요. 상반기 출시된 신작이죠. 오딘과 아키에이지 워 매출 부진에 따른 건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2분기 실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3개월간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만 15건이 쏟아졌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측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의 영업이익이 62%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카카오 게임즈는 오는 25일에 신작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RS가 흥행에 성공해야 3분기 실적 반등이 가능한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장에 나서 와이랩과 센서뷰의 일반 청약에 전체 10조 원에 가까운 증거금이 쏟아졌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와이랩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은 약 19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증거금은 약 6조 4,700억 원, 그리고 청약 건수는 약 3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와이랩은 웹툰 제작 밸류체인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업계 최초의 스튜디오형 이 제작사인데요. 와이랩은 오는 13일에 나비빌 거쳐서 이달 20일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전문기업인 센서뷰 역시나 지난 3일부터 4일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 167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희망가격 상단을 넘긴 4,500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공모시장의 분위기가 지난해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도 보고 가시죠. GS건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GS건설이 2분기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에 따른 손실 반영으로 인해서 3천억 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GS건설은 지난 2014년 1분기 18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분기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9년여 만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GS건설의 자이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수주 경쟁력 약화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진 상태다라고 전했는데요. 역시나 관련 뉴스들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